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 80살 어머니 요양시설에 모시면 불효인가요? 그리고 나이 60에 90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고달픔을 보신 후에 시청자분들께서 요양병원에 모셔도 된다, 아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면 부모님이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으니 그것만은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서 모셔야 한다. 여러 의견들이 댓글로 아주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병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일자리를 포기하고 기약 없는 간병을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요양병원에 모실 수 없다면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잘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죄책감 갖지 않고 집에서 모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자식의 입장에서 간병이라는 문제로 바라보지만 세월 좀 더 흐르면 우리는 환자 입장이 되어 우리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절실함을 갖고 들여다봤죠. 그래서 오늘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병든 부모를 간병할 때 월 100만 원 가까이 현금도 받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수 정동원과 장민호가 추천하는 그 방법을 요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링의 협찬을 받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간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 지식도 요령도 없이 집에서 직접 간병하는 것이 상책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관심을 받는 것이 가족 요양 서비스입니다. 치매를 비롯해 노인성 질환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괜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족 요양 제도와 서비스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족 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집에서 모신다면 매월 최대 9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댓글에 혼자 사는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세를 보셨는데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걱정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도 대책이 없어 편찮으신 어머니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우선 가족 요양을 활용해서 매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하루 종일 모시면서 일도 포기해야 하고 식비도 나가야 합니다. 대신 조금만 알아보면 월 94만 원이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할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 가수 정동원과 장민호 잘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 제가 케어링 모델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와우, 네. 완벽한 남자.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니까 케어링이 방문 요양 서비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금액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게 어르신들께도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족분들께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델이 된 거니까 케어링 방문 요양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집을 방문해서 케어해 주신다를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신뢰감이 생겼고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동원 군과 장민호 씨가 케어링의 모델로 발탁된 이후 직접 꼼꼼하게 찾아보고 분석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민호 씨가 찾았을 때 이 제도에 숨겨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요양은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센터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하는데 바로 센터마다 시급이 모두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시급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케어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케어링은 가족 요양 급여를 전국에서 최고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에서 월 최대 94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요양 보호를 받으면서 시급을 최대로 드린다는 말씀은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에 월 9만 원씩만 더 받는다 하더라도 1년에 108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민호 씨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가족 요양을 다른 곳에서 이용 중인 분들도 잘 따져보신 후에 케어링을 이용했을 경우에 부담이 줄어들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면 센터를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미 케어링은 전국에서 만 명이 넘게 상담을 받았고 업계 1등이라고 이 회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저도 직접 케어링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자신 있게 회사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요양 제도를 활용해서 부모님을 돌보고 싶으신 분들은 케어링을 이용하신다면 최고의 시급을 받으면서 다시 말씀드려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가족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면 케어링과 함께 하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케어링은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요양사분들도 국내에서 최고로 대우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요양사분들 또한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으니 고객 가정에 가서 오직 어르신 케어만 집중해서 정성 들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양병원은 필요한 곳이지만 심적으로 또 다른 이유로 그곳에 부모님을 모시기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비용의 85%까지 지원해주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간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케어링으로부터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1522-6585로 전화해 주시면 전문 사회복지사분들이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케어링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기업 케어링에 전화를 걸어 상담한다고 해서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걸어서 궁금한 거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고 오늘 밤부터는 마음 그만 졸이시고 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케어링의 홍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 영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여러분의 마음속 1등 정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링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등 방문 요양 케어링 아직 모르시나요? 방문 요양 케어링은 전국 어디서나 최고 시급. 일반 요양도 가족 요양도 최고 시급이죠. 그리고 케어링은 의사 선생님의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도 받으실 수 있어요. 1등답게 케어링답게 케어는 케어링 1522-6585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